서울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오늘은 HD 현대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 시장에서 괜찮은 모습인데 HD 현대중공업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우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조선 섹터가 3분기가 비수기임을 감안했을 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학기 휴가 그리고 추석으로 인한 계절적인 영향 거기다가 팡업 이슈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 그 고가 선에 대한 수주 그리고 환율의 동향 그리고 최근에 FOMC의 금리 인하 이후에 동사 같은 경우 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오히려 소폭 상회하는 실적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실적 호조세는 올해 말과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온전히 여러 원가가 절감되는 측면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인데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금리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 해양 플랜트 사업 그리고 엔진 기계 사업부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도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뭐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좀 붙네요. 가격 전략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전고점 윗단인 24만원,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근인 16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24만원까지 한번 눈높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